8월 넷째 주 위클리 증평입니다. 증평군은 지난 23일 친환경 농업 및 기계공학 분야 세계 최고 대학인 벨기에 겐트대학교와 스마트팜 관련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농업도시 증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증평군 겐트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간 스마트팜 연구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증평군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고향올레 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군은 청년복합공간 조성 분야에서 10억 원을 확보했고 도안면 패창고를 활용해 스마트팜과 연계한 청년 거주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증평문화회관에서 군개청 20주년 기념 송소희 두 번째 달 5단의 모던민요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연에는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송소희, 퓨전밴드 두 번째 달, 젊은 판소리꾼 5단의가 참여해 민요와 판소리 등 옛 노래를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 들려줬습니다. 지난 25일 남차일리 수연마을회관에서 2023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협판식을 가졌습니다. 남차일리 수연마을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3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참여해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서약하고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 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